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늘 재택근무 안 하시고 우리 스튜디오 출근해 주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어떻게요? 나스닥이 지금 3.34% 빠졌습니까? 예. 아, 어제 시장부터 그럼 정리하고 예. 충격을 좀 다스려 봐야겠습니다. 예, 나스닥이 3.34% 하락했고 다우가 1% 하락했는데 다우는 플러스 났다가 막판에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요. S&P 500은 1.94%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원하는 1200원을 어제 터치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7%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고요. 그 와중에 ADP 12월 민간 고용 고용자 수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 80.7만 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고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 긴축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있는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딱 두 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 종료 후 금리 인상 빠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금리 인상 시작 후에 일정 시점에 대차대조 펼축소해야 된다. 요 얘기 때문에 하락한 근데 겁니다. 그 일정 시점이라는 게 전보다 더 당겨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금리 인상하는 후반기에 대차대조 펼축소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이 하락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쓴 것처럼 테이퍼링 얘기가 처음에 나와서 시장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선반영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반영을 하면서 이제 갈 것이고요. 근데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가 없었고 언제쯤 될 것이냐라고만 생각을 한 거거든요. 늦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영을 시작한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뭐 어제 환율이 1200원 터치하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12,000계약 정도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5,2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1.1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2.14% 하락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못 넘기고 계속 있다가 다시 또 2,95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오늘 한 1% 정도 하락 연속이 있습니다. 시작이. 그러면은 뭐 30포인트 정도 빠지면 또 2,900포인트 초반에서 또 다시 한번 2,900포인트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1,000포인트 무너질 가능성이 크군요. 전반적으로는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금융투자가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매도를 어제 보면은 1.34조거든요. 금융투자에서 매도가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시장 상황이 확 변 하면서 급격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도 나오는 매도를 할 것을 좀 더 빠르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계속해서 한 달 이상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 소폭 매도가 좀 나왔고요. 반면에 현대차 기아는 매수하면서 어제 자동차 부품이 그 와중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고요. 포스코 자사주 일부 소각 뉴스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실 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어제 이제 우리나라 하락의 이유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율 상승,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이로 인해서 빅테크가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었고요.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겠냐라는 게 어제 하락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투자의 매물인데 금융투자의 매물은
어제 나온 걸 봐서 이번 주에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시장을 하락으로 만드는 요인이 뭐냐라고 본다면은 이제 국제 수익률 상승과 그리고 환율의 상승 요거예요. 요게 의미 있는 가격권 전후에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좀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국제 수익률이 어제 1.7%까지 갔는데 2% 전후 달러인덱스 100포인트 원화 1,200원 여기서 변동성을 굉장히 심하게 준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고요. 그 시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어저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대에서 위로 더 많이 치고 갈 거냐, 그렇지 않고 이 지수대에서 변동성을 주고 다시 꺾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시장의 확실한 시장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것을 좀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당히 없는 상태이고요.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라 하면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체대표 축소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어제 나온 자료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일단 지금 3월에 테이퍼링 종료한다고 하죠. 그리고 곧바로 금리 인상을 이제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원래는 6월 정도 얘기하다가 이제 3월쯤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냐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대표 양적 긴축 얘기는 그동안에 없었는데 금리 인상 시작 후에 그러면 일정 시점에 대체대표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3월에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뭐 그게 6월이 될지 올 하반기가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 하반기가 될 거라 생각하면은 상반기에 그것을 반영하겠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게 쉽게 할 수 있지 없지 않겠냐. 이게 쉽게 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관점은 뭘 기준으로 할 거냐는 전부 다 물가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보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완화되는, 즉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네. 이게 뒤로 물려서 어떻게 늦춰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좀 심각하니까 이런 네. 얘기를 했겠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요 시점에서 뭐 경험적 측면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시장이 그걸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하다가 이거 사실 대체대표 축소하는 게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반영해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다가 좀 있다가 또 반등을 좀 주었다가 그랬다가 또 그 얘기가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실제로 시장에서 유동성을 축소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기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나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드리면요. 항상 뭐 참 이럴 때 참 곤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답이 있는 전략은 아니잖아요. 각자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건데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국제 수익률과 환율이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권으로 가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화된다라는 말씀은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네.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단기 위험 관리 할 거냐. 단기적으로 내가 위험 관리라는 얘기는 현금화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변동성 심화 구간 이후를 준비하면서 종목의 포트폴리오, 종목을 바꿀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선택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이 지금의 이 변동성 구간이 길어질 것 같다.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길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현금화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이 선반영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구간에서 끝나고 또 재차 다시 반등하는 작년에 계속 그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요번에 요것을 보겠다. 이 지금 현재 이 악재 요인들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현금이 아닌 종목 교체를 해야겠죠.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주문을 엄청 많이 넣고 왔어요. 그런데 어제 주문을 많이 넣으셨다고요? 예예. 예. 시장이 주문? 하락을 할 때 주문을 고객분들 주문이 있으니까 제 것도 사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으로 했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단기 위험 관리에서 현금화를 더 많이 했느냐 아니면 종목 교체를 많이 했느냐를 볼 때는 종목 교체했군요. 종목 교체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현금을 일부러 좀 만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종목군에서 어떤 종목군으로 거기까지 말씀을 아니, 종목은 얘기 안 했어요. 성격. 예, 군이요. 예, 종목군이요. 저는 지금
이런 거죠. 늘, 아니, 왜 웃어? 아, 맞습니다. 예. 궁금 안 해요? 예, 아, 그렇죠. 궁금하면 많이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대세의 네. 지금 흐름에 있는 그 IT 쪽 있지 않습니까? IT 하드웨어. 예, IT 하드웨어 쪽은 더 매수를 했고 그쪽은 어제 하락을 많이 하길래 더 매수를 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쇼커버로 올라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빈집이라고 올라왔다든지 그동안에 굉장히 소외되었다가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현금화를 좀 하고 그런 거를 좀 했습니다. 빈집으로 올라온 데가 어디지? 빈집이요? 네. 빈집. 몇 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죠. 네. 아,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기관들이 뭐 이렇게 빈집 5G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는 저기 빚쟁이 집이고요. 야, 그러면은 지금 질문 주시죠. 말씀하신 거에 예,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 다음 때 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요. 그 밑에 이렇게 어제 상대적으로 시멘트 철강 기계 제지 조선 기자재 수개월 동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었던 경기 관련 업종이 반등을 했어요. 네. 얘네들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시장을 고민해야 되고 섹터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죠. 시장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해서 내가 이것을 길게 갈 거다 그러면 현금화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목 교체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섹터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건데 자, 이 시점에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 그리고 긴축을 한다고 하니 경기 회복 기대주로 비중을 더 많이 갈 거냐 아니면 직전에 있었던 성장주라고 하는 메타버스니 NFT니 뭐 IT니 이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구조적 성장주로 나는 시장에 상관없이 시장에 어떻게 알겠냐 나는 구조적 성장주로 갈 것이다 이런 선택을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을 두 가지를 선택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나는 어떤 섹터에 더 많이 가져갈 거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외람되지만 제가 어제 주문을 많이 냈고 그리고 종목 교체를 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은 네. 저는 시장이 시스템 위기나 이렇게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서 급격하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종목 교체를 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세 하락 구간만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 있는 쪽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비중을 더 담아서 가야지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내 자산이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했지만 네. 여러분들은 판단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현금화를 더 많이 하실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제가 보고서들 많이 보면은 경기 회복주,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된다. 그동안에 이쪽이 너무 오랫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동안에 많이 오르고 좀 팔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매니저 분들도 있고 이건 각자의 다 판단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뭔가 움직여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답은 아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는 스타일도 있거든요. 저처럼. 네. 이제 뭐 각자의 스타일들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괜찮은 뭐 성장주에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 네. 종목들은 가져가는 거죠. 어차피 네. 다시 오를 거니까. 다시 뭐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지금 뭐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내가 교체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심정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라면 되지만 제가 98년도에 결혼했으니까 23년 됐죠. 아, 그러니까 IMF 끝나고 결혼하셨네. IMF 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빈집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결혼 못 할 텐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장이 막 빠지고 그 이후에 제가 어마어마한 폭락의 시장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럴 때 힘들 때마다 제가 좀 힘들어하면 뭐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 시장을 좀 봐라. 남편이 증권사 직원인데 집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모님이? 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네. 그리고 집사람 딱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또 다시 올라올 건데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맨날 맞았어요. 현명하십니다. 네. 맞아 또 다시 올라올 건데 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뭐 다시 올라올 텐데 뭐. 세월 네. 또 올라올 건데 뭐 그걸 뭐. 아, 부부 노래 아시죠? 부부 듀엣이 불렀습니다. 당신의 고운 눈매 고운
좀 살아났구나. 어느새 영진이 살아났어. 내가 보니까 아이고. 아 부부간의 사랑이 아주 지극하십니다. 아닌데 우리 저 박병창 네. 그 부부장님 제주시 한 번도 뵌지는 없는데 말을 많이 들었거든. 네, 선생님이 네. 현직 교사예요. 현직 교사신데 야,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데.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막 고민하면 그냥 자라니까 자 잠을 자. 그 얘기는 올라온다 내려간다 자체의 개념이 없어. 그냥 자. 어 여보 기도하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고 지금 미국 시장이 급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속에서도 내가 기본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시장이 흔들리면 크게 그렇게까지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필요 없다라는 측면에서 네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 진짜 인덱스는 확실하군요. 3프로TV 아침 라이브 동접자 수와 변동성 빅스 지수는 거의 동행해. 빅스 지수 뜨면은 바로 여기로 네, 집결이야. 바로 7만 지에 올라가네요. 응? 아 평상시에 같이 줘요 그냥. 자, 어려울 때만 찾아주셔도 뭐 감사한데. 그렇긴 하지. 그래도 뭐 평소에도 많이 오시면 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 뉴스들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AR 글래스 기업 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요. 기업들 지분 인수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메타버스 구현을 하기 위한 프로세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송순 칩은 거의 다 완료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웨이브 가이드 기술 구현을 위한 관련된 기업을 지금 인수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어려운 용어들이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쓰는 건데요. 웨이브 가이드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나온 빛을 꺾어서 글래스에 투사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이게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 관련된 기술에 있는 기업들 지분 인수를 한다는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AR 글래스 및 헤드셋 기술의 각축은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쪽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AR 글래스, VR 글래스 헤드셋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것이 애플, 메타, 퀄컴, 삼성전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꽤 오랜 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다. 이쪽을 많이 쳐다보고 그렇겠네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율주행 테마가 되고 있는데 올해 대세 테마가 될 것이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전기차 속도 올리는 완성차 흐름과 자율주행, 뭐 현대차에는 로보틱스와 메타버스를 합쳐서 메타 모빌리티 어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카메라 모듈, MCU, 그리고 지도 및 영상 플랫폼.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이요. 그리고 차량용 연산 및 인공지능 칩,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 ISP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디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애플하고 테슬라가 어떻게 하는지가 거기에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의 애플카와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뉴스 폴더를 보시면은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정말로 대세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이 짜잘한 뉴스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의 호재성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부가 반도체 기판 요 기판을 지난번에 그 베트남 설비 투자 1조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대형 고객사를 추가 합보했다. 기존 고객사 말고 이 실명들을 보통 잘 안 하더라고요. 론사에서 저도 같이 뺐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에서 지분 10%를 인수한다라고 네, 어제 저거는 뭐 무조건 나왔고요. 팔았어야 되는 지분이죠 일단.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나왔고요. 때문에. 중국의 빅테크 그 규제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마케팅 제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알리바바와 京东닷컴이 하락했는데 그거 아시죠? 우리 왜 휴대폰 보면은 내가 뭘 보고 있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기 네. 관련 것들 해주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걸 규제하겠다라는 얘기. 기분 좀 안 좋더만. 그렇습니다. 그거 좀 사실 그렇거든요. 미국도 좀 요거 규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뉴스고요. 예전에는 그 무슨 제가 뭐 텐트 뭐 이렇게 검색하면 뭐 랜턴 뜨고 막 코펠 뜨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뭘 사잖아요. 그럼 네. 그거 빼고 뜬대요 또 요즘에는. 아, 그거 샀으니까 랜턴 사면 아, 그 정도야? 그래요. 야.
그러니까 빅브라더 얘기가 나올 만하네. 그렇죠. 그지? 예. 네, 그런 것도 이제 못하게 제한을 좀 한다 이거죠. 예. 요즘에 저희들보다 젊은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전에 그 빅브라더를 읽고 있는 조지 오웰의 그렇죠. 그런 책을 읽고 세대는 큰 세대라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 뭐 좀 거부하고 싶죠 사실. 1984. 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에 대한 얘기들이 예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쪽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기대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은 내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CES 2022에서 올해 신규로 나온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푸드테크, 우주기술, NFT. 과거에 없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테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친환경 농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로봇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주기술은 뭐 우리 알다시피 항공정밀과 드론 얘기를 하고 있고 NFT가 처음으로 거론이 됐다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뭐 이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듣기 싫으시겠지만은 그 오스템 임플란트 말 중소형주 네. 매도가 좀 나오고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담보대출이 1,100억 규모이고요. 네. 그리고 회사 차입금이 2,400억 규모이고 회사가 타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차피 다른 여러분 주식도 갖고 있어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예, 이 회장이.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그냥 쭉 뉴스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거 가져온 겁니다. 네.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자기의 회사를 담보로 증권사에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빨리 갚으라고 하겠죠. 회장이 대출한 거죠? 회사에서도 대출했고 회장도 대출했고. 회사가 자사주가 있나요? 자사주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갚으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든 이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회사는 또 네. 마련을 좀 해야 되고요. 예. 은행권도 차입금 갚으라고 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또 그리고 공교롭게 보니까 제가 실명을 안 썼습니다. 타사 주식을 회사에서도 지분을 갖고 있고 회장님이 직접 주식을 사가지고 타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뭐 한다고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냥 투자 개념을 했다라고는 써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자기네 회사가 훌륭하면 자기네 회사 주식을 사야지. 그러니까. 다른 회사 주식을 사고 있어. 네,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중소형주의 매물이 좀 이렇게 급격하게 나오는 것들은 영향권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는 아직도 저 거래 정지죠, 그죠? 그렇죠, 거래 정지죠. 당분간은 더 정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심사하는 동안. 네. 네. 일단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 금 빨리 팔고 또 동진세미금 또 1점 몇 퍼센트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빨리 회수해가지고 빨리 정상화해야지 빨리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동진세미금 그것도 하여튼 팔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 당연하죠. 그죠.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게 네.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이 아저씨가 뭐 막 그 뭐에 막 정선 그런 데 있잖아. 예. 막 카지노 가서 다 없애버렸다, 날려버렸다. 네. 일단 그거보단 다행이야. 왜 금이 있으니까. 네. 금 산 거 금괴를 그거 확보하면 금은 황금성이 있잖아.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해외로 빠돌리고 그죠? 네. 그 회수 불가되고 네. 혹은 뭐 유흥비로 탕진하고 네. 명품 사고 혹은 뭐 예를 들면 그 해외 카지노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당진은 이게 최악인데 대부분은 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과 주식이 있다면 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거지 빨리 회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집 그거 회수하면 되고 그러니까 회수율이 중요하겠죠 전체 회수는 뭐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예. 허공에 날려버린 것보다는 그나마 하긴 1,880억을 어떻게 허공에 금방 날릴 수도 없겠지 독특한 사람이야 뭐 건물 사고 주식 사고 네, 건물이 세 개라는데 자. 뭐 그런 것들 남김없이 회수뿐만 아니라 그 당연히 그 벌금이랑 뭐 이런 것도 추징금도 엄청 가져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피해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우리 박평창 부장인과는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도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